우리는 집밥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추억의 도시락 반찬, 소세지 부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제 소시지 구운 게 너무 많이 남아서 부대찌개를 한번 우리는 집밥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세지가 냉장고에 구운 게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김치국과 부대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
김치야. 김치 엄마한테 있으면. 뭘 해도 맛있습니다. 특히나 엄마의 요리 솜씨가 아주 집밥으로서는 제격이고. 칭찬해 주셔서 고맙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촬영 이만 끝하겠습니다.